자, 다음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여수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상황 전해 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전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음과 함께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 타파는 오늘 밤 7시쯤 여수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최남단인 간녀암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5km를 기록했습니다. 남해 먼바다에서도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강풍에 교회 벽돌이 무너져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부서지는 등 시설물 피해 21건이 접수됐습니다. 파고도 최고 10m를 기록하면서 52개 항로 92척의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광주와 여수 무안공항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광양 백운산 205mm를 최고로, 보성 160mm, 여수 150mm, 목포 14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곳으로 예보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전남 남해안 지역은 또다시 물폭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타파는 남해안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나 차바와 비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